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세 번째 시즌 2학기 14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욕맘 신민영입니다. 네. 신민영 선생님 닉네임은 욕맘. 욕맘.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의 닉네임은 복맘. 라임. 네. 반갑습니다. 봉 아니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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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님이 네. 보내셨습니다. 욕맘님도 욕망 아니고 욕맘입니다. 네. 아, 욕 아니고 아, 네. 욕. 욕 아니고, 네. 아, 욕맘. 이것도 괜찮네요. 아, 욕자라는 엄마. 아, 좋습니다. 네. 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여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애청자 복맘입니다. 저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텐션이 많이 높을 때면 충동성이 심해지고 전반적인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통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반하게 되고 자폐 성향 모습마저 귀여울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사이에 엄마들을 만나 수다를 떨며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화원을 하면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저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나름 잘 살고 잘 버티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가끔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면 저희 아들이 저를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장애 아이를 키운 경험이 1도 없는 사람이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남편 얘기하고 시댁 얘기하고 자식 키우는 어려운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아이의 장애를 오픈하고 힘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면 될 텐데 장애 아이를 키운 경험이 1도 없으면서 위로랍시고 조언을 할 때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면 그래 경험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지만 쉽지는 않더군요. 저보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아이도 그 감정이 전달된다라든지 일반 아이 키우는 것도 똑같이 힘들다라든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우리 애도 그래. 네 애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 아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더 심한 애들도 많이 있는데 다치 것 가지면서 살더라. 등등의 말들이 저에게 위로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어떻게 일반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자폐 아이랑 키우는 부분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 아이 엄마들은 본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어서 투정 부리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는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상대방 이야기에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 알려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조언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랑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냥 흘려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계속 만나는 사이이고 때로는 좋은 모습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조언하고 자기 경험과 비교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나고 기분 나쁘고 감히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한테 조언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원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면 좋겠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반 아이 키우는 경험 이야기하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복망님 참 씩씩하게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군요. 너무 사랑스러우시대요. 복마님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마님이. 그러니까 이 조언하시는 분들도 선의로 하시는 거긴 할 텐데 듣는 사람 듣는 분은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그 사실을 주변에 이렇게 안 알리려고 하는 아.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뭐 그 이야기를 조언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혹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위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본인들도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복만님 입장에서는 아니 1도 모르는데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만님 마음도 충분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속 보는 사람들한테 이 속마음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는 기분 나쁘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앞으로 보지 말자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이랑 뭐 이제 관계를 단절하실 생각까지는 없으시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같이 좀 어울리시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고 이제 그렇다면은 좀 돌려돌려라도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고 그냥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정도에서 더 이상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단하는 방식으로 좀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근데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분이 분명히 굉장히 씩씩하시고 네. 아주 그냥 이제 긍정적이시고 본인도 네. 오픈하시고 또 이렇게 상처를 또 받으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도 쓰시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정을 조금 해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오지랖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흔히 뒷담화라는 거 하는 거 심리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보면은 힘들어 보이셨나 봐요. 이제 엄마가 힘들어하면 아이도 감정이 전달된다. 일반 아이 키우는 것도 똑같이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 보면 아 이제 우리 복맘님이 분명히 이제 겉으로 굉장히 씩씩하게 잘 버티고 이제 이렇게 보이시지만 또 힘든 부분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이니까 또 그런 말을 이제 하셨을 것 같고 네. 워낙 이제 이분이 씩씩하시고 긍정적인 분이니까 이제 또 뭐 옆에 계시는 분들은 좀 그런 표현하는 것도 이제 별로 좀 아주 너무나 조심스럽지는 않게 이렇게 이제 툭툭 하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뭐 그냥 짐작을 좀 해본다면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근데 마음 그 과정에서 마음이 좀 상하셨을 거는 같습니다. 그 주변 분들은 복만님이 워낙 긍정적이고 씩씩하시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대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 받으시는 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하는 거가 어떠실까? 내가 힘들어서 아까 용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힘들어서 그냥 하소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약간의 선을 좀 그어 놓으시면 또 좋은 모습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도 그 선을 지키시지 않을까? 보통 이제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그 여성들은 공감을 원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뭐 이런 건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지금 이분의 말도 그냥 공감해달라는 아 그래 뭐 너 정말 힘들겠구나 뭐 이런 수준이면 되는데 그게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스트레스인 거고 아까 써니가 얘기한 대로 복망님이 워낙 씩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엄마들은 사실 뭐 아들 뭐 아이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뭐 싫어하고 그냥 뭔가 말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아이 얘기를 이제 편하게 좀 하시는 편이니까 그러면 아 우리도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괜찮나 보다. 맞아요.
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받는다는 거를 약간 돌려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참다 보면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노력해서 유지하고 계시던 관계들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까지 쌓아두시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좀 스스로를 또 표현하시고 또 차단할 부분은 좀 차단해 가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봉망님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은 게 이 정도면 저희 아들이 저를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여우시지 않나요? 거의 뭐. 아,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엄마를 만났으면 아이가 맞아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선을 약간 이렇게 그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건 어떨까? 아유 그래 니들이 뭘 알겠니? 이런 마음으로 그래 니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알아봐라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니네가 좀 알아봐봐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남편분의 말과 똑같은 거죠? 아 네. 아, 지금 6살이니까 유치원 다니는데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또 일반 학교를 갈지 특수학교를 갈지 그것도 또 결정하셔야겠네요. 유치원은 뭐 일반 유치원을 다니시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또 그런 엄마들끼리도 또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조금 자주 만나고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되긴 되죠? 그럼요. 저희가 이제 뭐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이제 어려움도 나누고 해결책도 뭐 좀 팁을 공유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사실 그런 게 이제 넓게 보면 자조 모임인 건데 사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좀 그런데 이제 참여해 보시는 거 거기서 좀 이런 경험들도 공유하시고 팁을 얻으시는 것도 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 어렵죠. 네. 맞아요.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하지라도 그 부스러기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에 그게 또 쌓이고 쌓이면 또 좀 마음이 아프죠.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참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JYP는 좀 괜찮아요. 기억력이 나쁘다. 그 되게 진화예요. 진짜로 아, 네. 진화. 아~ 진짜 잊어버려. 기억 그 되게 뭐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던 것들도 조금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진화라고까지는 제가 좀 너무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 방어인데 네. 뭐 성숙한 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분명히 내가 이제 좀 다치지 않게 뭐 이제 아니 근데 저를 칭찬하거나 좋은 얘기 해주거나 뭐 행복한 기억도 빨리 없어진다는 게 부작용이 그냥... 좀 있네요. 진화나 무슨 방어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본 제품의 특성이 아닌가. 본 제품의 특성 주의사항에 적어야 되는군요. 기억력이 나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삐쳐 있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다 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고. 하루 안에 다 까먹으시는 거였어요? 하루도 안 걸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 그러세요? 보통 이제 그 기억 중에서 감정가가 네. 높은 기억들은 되게 기억이 잘 돼요. 감정가가 높다는 건 어떤 걸까요? 뭐 부정적인. 뭔가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린 거. 아, 그렇죠. 네. 되게 창피했던 기억. 이게 저희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지난주 점심에 먹었던 메뉴. 모르지.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초등학교 오늘 때 오늘 점심도 가끔 기억 안 나는데. 뭐. 맞아. 초등학교 때 반 아이들 앞에서 내가 되게 창피했던 거. 아.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있죠. 저희가 지금 말은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맞아, 수치심, 맞아. 뭐 공포, 뭐 불안 이런 거는 굉장히 감정가가 큰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런 게 묻어있는 기억들은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잊혀지진 않죠. 그렇죠. 가끔 자려고 누웠는데 진짜 해묵은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이불킥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하여튼 복망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그 정도면 괜찮아. 뭐 더 심한 애들도 있어. 뭐 우리 애도 그래. 다 이거 기분 나쁜 거 우리는 정말 120% 다 공감합니다. 이거는 복맘님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 하지만 그분들도 뭔가 악의를 가지고 뭔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은 또 아닌 것도 맞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맘님 말씀대로 네. 야, 그러,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내가 힘들어서 들어달라고 한 거지 내가 뭐 해결해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줘도 돼.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정색하고 얘기하면 약간 분위기 이상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 어우, 두 분 톤 되게 좋네요. 아, 지금 딱 그런 톤 정도가. 네네네. 네. 아, 연기력이 갈수록 좋아지네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저희 네. 치료에서도 실제로 롤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거절을 네. 한다든지 이런 거. 사실 그런 것도 기술이어서 많이 하면 늘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술이 발달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학원을 다니듯이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학원을 다니듯이 치료 현장에서도 치료자랑 같이 연습도 해보고 혼자서도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잘 표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보고 따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모방이 제일 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계잖아요. 네. 잘 거절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표현하는 맞아 맞아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거절도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하고 뭐 기분 나쁜 상황도 그냥 막 웃음으로 잘 이렇게 넘기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 하나 이렇게 콕 집어서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저걸 써먹어야지 뭐 이런. 그 복망님 약간 저 뒤로 좀 돌려가지고요 이 파일을 한 2분 전에 써니가 했던 그 톤 연습하셔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아우, 말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원하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민을 보내주실 곳은요. 라디오골뱅이 docdocdoc.co.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